다 떠도 아직 침대 들어오는 햇살 빨가진 정신에 주섬주섬 폰을 찾아 손에 쥐네 잠결에 적은 가사 연락을 확인해 자전거로 출근하는 부계역 뒷길 주지어오는 속내 고생 지나 직진 선선한 바람과 햇살이 비치는 거리를 지날 때면 작업실 진입 새로와 지나는 풍경 하나하나 고3과 대학 된진 아침 일상 깊도다 하나님의 솜씨 그 말 뜻을 몰랐던 지난 세월이 참 아쉬워져 지구가 한 바퀴 돌아 오늘이 된 게 아니더라 주님이 아니 허락하셨다면 없었을 어제 오늘 하루 내일도 모레 여태 몰랐던 모든 감사를 그분께 아침에 뜨는 앤 그냥 뜨는 게 아니야 날 위해 예비해 두신 주님의 은혜 저녁에 지는 애 그냥 지는 게 아냐 그냥 지는 게 아냐 내 삶의 역사에 계신 주님의 은혜 아무렇지 않게 눈은 눈 기지개 펴고 한번 마셔보는 숨 그분이 허락하셨기에 지금 이곳 작업실에 도착 오자마자 하는 일은 점심 그래 식전 기도는 당연히 드려야지 Amen 하고 봉구수를 섭취 기도를 드리는 이유는 간단해 봉구수 내가 샀지만 그분이 주셨지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건 낮도 밤도 주의 것 그가 빛과 해를 마련하셨어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은 내 힘을 깨달아 나라는 사람에게 특별하다 속삭여 주신 주님 이젠 이 삶이 평범하지 않아 이 모든 것이 주 은혜임을 나는 알아 아침에 뜨는 앤 그냥 뜨는 게 아니야 날 위해 예비해 두신 주님의 은혜 저녁에 지는 애 그냥 지는 게 아냐 그냥 지는 게 아냐 내 삶의 역사에 계신 주님의 은혜 그냥 뜨는 게 아니야 날 위해 예비해 두신 주님의 은혜 저녁에 지는 애 그냥 지는 게 아니야 그냥 지는 게 아니야 내 삶의 역사에 계신 주님의 은혜